It happens to be. 어쩌다 보니 우연히 공교롭게 이런 말입니다. To be a rather. 그것은 뭐 어쩌다 보니 다소 confidential sort of thing. 은밀한 것이기는 한데 말이지. 이거 지금 검은 돈 쪽에 가깝겠죠? I realize now that. 지금은 이제 과거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I realize 현재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 쓰고 있는 지금 닉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회상하면서. 그 시점에서 이,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알겠다는 말이죠. Realize는 깨닫다는 말이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알겠다.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상황에서였다면 that conversation, 그 대화가 might have been one of the crises of my life. 내 인생의 위기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because the offer was obviously and tactlessly for a service to be rendered.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이드로 부업으로 뭐좀 해보지 않겠나? 이돈좀 벌리는 건데 말이야. 약간 은밀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개츠비가 했단 말이죠. 그 오퍼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obviously 그리고 tactlessly 서투르게 뭐에 대한 것이냐면 for a service 이런 도움에 대해서 to be rendered 제공될 도움입니다. render 하면 기부의 의미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I had no choice. 난 선택이 없었다. Except to cut him off. 네요. Cut off 하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더 이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 다른 장소에서 만약에 너무나 이 obviously 한게 아니라 그리고 또 tactless 너무 좀 노골적이잖아요. 서투르기도 하고 만약에 tact 요거는 재주, 계략 이런 뜻인데 왜 우리말로 간을 잘 맞춰 할때 있죠? 그런 의미도 이제 있습니다. 만약 간을 잘 맞춰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이런 오퍼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니게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더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뭐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지금 어두운 돈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예, 약간 솔깃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공될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투쟁이 짓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니게 자기 집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좀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제안을 받는다 이 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솔깃해도 에이 이게 말을 중단 거기서 이제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닉의 태도를 보면은 조금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어땠어요? 개츠비는 아 자네한테 뭐 패기 치고 싶지 않네라고 말을 주저주저하는데 닉은 계속 아니 날짜 그냥 잡고 개츠비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계속 진도를 막 나갔었잖아요. 예, 그런 태도도 흥미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저 보면은 네, 그냥 이제 둘러대죠. I've got my hands full. 뭐, 더 여유가 없네. 예, 손이 꽉차 있다는 거죠. 뭐, 일거리를 꽉차 있다는 말이니까요. I'm much obliged. 매우 고맙긴 한데 But I couldn't take on any more work. 더 이상의 일을 떠맡을 수는 없네. You wouldn't have to do any business with Upsham. 울프샴하고 비즈니스를 할 필요는 없어. Evidently he thought that I was shying away from the connection mentioned at lunch. 분명 개츠비는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shy away 하면은 피하다는 말이죠. 이 connection은 지금 울프샴이 connection이라는 말을 발음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줄이잖아요. 이 연줄을 피하나 보다. mention 점심 식사 때 언급이 된그 울프샴이 말한 그 connection을 피하나 보다. 내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I assured him 나는 그에게 확신시켰다. He was wrong. 그렇지 않다고. He waited a moment longer. 조금 더 기다렸다. Hoping I'd begin a conversation. 내가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나 I was too absorbed. 나는 너무나 생각에 몰두하여서 to be responsive. 그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 개츠비가 이제 뭐 대화를 계속 거기 기다리는데 내가 그에 맞춰가지고 뭐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he went unwillingly home. 그는 내키지 않아 하면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는 너무나 생각에 몰두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too absorbed. 지금 이야기하다 말고 무슨 생각에 몰두했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미스 베이커와 관련된 생각인지 아니면 개츠비가 오퍼를 한걸 가지고 아니 이런 순간에 이렇게 너무 뻔하게 보이게 서투르게 말이야 제안을 하면 대체 어쩌란 말이야? 정말 아씨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